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방치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눈살 찌푸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반납 금지 구역을 운영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대학교 근처의 한 인도입니다. 누군가가 빌려 쓴 뒤 세워놓은 공유 킥보드 여러 대가 제멋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킥보드를 피해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려다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인도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시민도 종종 목격됩니다.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가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여기 차도에도 막 세워둬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이렇게 치우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차로 그냥 치우고 가는 것도 봤어요.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특정 장소에서 빌리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어 사용 뒤 아무데나 내버려 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질서 있게만 세워놓으면 그래도 괜찮아. 아주 그냥 편한 대로 아무데나 길 가운데도 놓고 한쪽에도 놓고 건널목도 상관없어. 그냥 편한 데 놓고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민원이 줄지 않자 결국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 등 3개 대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50곳의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요금 할인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또 인센티브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더 효과 있을 거로 봅니다. 또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은 반납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 시내에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는 8,400여 대.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늘어만 가는 공유 킥보드에 애꿎은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